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는 제가 요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께서 주의하실 거 요거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부모 양쪽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나 정보 파일에 학생에 관한 그간의 기록을 사본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님 한쪽만 오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님 한쪽만 와선 답이 없어요. 이게 애들이란 게.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드려요. 사본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나 아버님이 가서 아버님이 어머니를, 어머님이 아버님을 그걸 보고 설득해야 되는 거지. 말로는 전달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제일주의 이렇게 풍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드리고 그다음에 차도 한잔 대접해 주시는 센스 차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담의 목적이 학교폭력이 법이 된게 무엇이 목표냐? 성찰을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는 게 포인트다. 생활기록에 기록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가 학폭법을 만들 때는 얘들이 이것을 계기로 성장하도록 하는 거지. 그렇죠? 영화 곡성의 한 대목, 어린애가 했던 한 대목.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성장해야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른이 애하고 한편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어른끼리 짜야지. 어른이 한편이 돼야지. 집요하게 그렇게 그 태도를 견지하시고 자꾸 환기시키세요. 저는요, 이번 학교폭력 사안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넘어와요. 그게 제일 포인트잖아요. 우리도 실수하면서 자랐는 걸 뭐. 그리고 유의하실 거, 가장 명심하실 거, 얘는 뭐 결과에 따라서 뭐 얘가 뭐 강전이나 뭐가 될수 있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이 하시면 이게 파탄이나. 그러니까 이미 학교는 우리 아이를 처벌하려고 마음먹고 움직이고 있구나 해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